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얼마 전 이철우 경북지사가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권영진 대구시장 역시 이에 공감한다는 공식 발언을 하면서 실제 행정통합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과정은 무엇이 필요한지, 또 유사한 해외 사례는 없는지 비교해보고 행정통합 전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질까 합니다.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구 경북 행정통합, 처음 거론된 것이 지난해 말이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부분에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네. 먼저 2001년도 시점에 당시에 이의근 경상북 도지사, 그 당시에는 또 대구 광역시장, 문희갑 광역시장이라는 분이 네. 계셨는데 두 분이 이제 행정통합에 대한 얘기가 한번 있긴 했었어요. 그야말로 뭐 지나간 얘기였죠.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또 이제 이두 지역을 또 역사적으로 좀 보면 원래는 경상북도였죠. 네. 경상북도의 중심 도시로서 경상북도 대구시였죠. 옛날에는. 네. 그러다 보니 대구시 안에 경상북도청도 대구시 안에 있었죠. 그러던 네. 것이 이제 2015년에 이제 여기 이제 안동 예천권으로 이제 이전이 되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동시에 또 이제 이 경북의 그 당시 이제 거점 대학, 지금의 경북대학도 대구에 있었던 거고, 지금도 본 캠퍼스는 대구에 있죠. 네. 네. 이런 이제 흐름이 있었는데, 이러던 것이 이제 근래 이렇게 얘기가 왜 나오느냐. 방금 우리 이제 진행자께서 얘기하셨던 작년 연말부터 얘기 나왔던 것은 이제 이철우 도지사가 이제 화두를 던지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 배경을 보면, 먼저 경상북도는 지금 23개 시군 중에서 19개 시군 정도가 그야말로 이제 지방 소멸 지수라 그러죠. 이제 그 지수에 의하면 그야말로 소멸 위기에 와 있다라는 것이고, 네. 이건 뭐 사실 경북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저 전국에 뭐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동일한데, 그리고 또 대구 광역시만 해도 한때 2000년 전만 해도 서울, 부산, 대구였잖아요. 그 사이 네. 뭐가 끼어들었을까요, 지금? 서울, 부산, 인천, 인천. 대구가 된 거예요. 네. 그야말로 지역 총생산도 그렇고 인구도 인천보다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거죠. 250만이 무너진 건 옛날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점점 떨어지고 특히 청년 인재들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대구도 경북도 다 동시에 지역적으로 좀 어렵다. 대구도 이대로 가면 소멸까지는 아니지만 완전히 쇠퇴화되는 도시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두 지역이 옛날처럼 뭉치자. 뭉쳐서 일자리로 같이 창출을 하고 이렇게 시너지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상북도가 먼저 올해 3월까지 이 통합 행정 통합 기본 구상안을 제출하겠다,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슈 토크를 통해서도 직접 이야기를 밝혔는데 잠시 확인해 보시죠. 대구 경북을 합치면 500만 도시가 됩니다. 500만 도시가 되는 대구 경북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다. 네. 그따가 우리가 바다 길도 있고 항만도 있고 공항도 멋지게 만들고 500만 도시가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거라고 뉴질랜드는 480만입니다. 이런 나라들과 어깨를 겨눌 수 있고. 이후 권영진 대구시장도 공감하고 있다는 의견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그 교화서 교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사실 대구나 경상북도나 지금 그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방 소멸 위기를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철우 경북지사가 오는 2022년까지 그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 올해 3월까지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권영진 시장도 여기에 같이 발을 맞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권영진 시장은 우선 경상북도가 3월까지 그 추진 일정을 내놓는다면은 오늘 4월 15일 날그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네. 않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각그 여야의 야에 있는 그 정당들에게 그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위한 그 방안에 나서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요구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그 지방 그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2022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그 행정통합을 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행정통합 사례는 국내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청주와 청원, 또 마창진의 통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마창진, 마산, 창원, 진해 네. 세 지자체가 통합을 했던 사례죠. 원래 그 이 창원은 사실 세 지역 중에서는 창원이 인구가 제일 많았던 곳은 아닙니다. 네. 원래는 이제 그 시로 승격될 때가 옛날에 창원시로 승격을 12만 정도였고 이러던 것이 이제 97년 정도에 창원이 비대해지면서 공란이 많잖아요. 네. 이제 50만 명이 넘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옆에 인근의 마산과 이 진해까지 아우르는 창원을 중심으로 아우르는 이것이 2009년도에 예, 창원 진해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통합에 찬성을 하고 그리고 통합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이어서 2010년도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광역시도가 만들어지려면은 지방자치법이나 여러 가지 법률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개정이 네. 되거나 새롭게 또 재정이 돼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2010년에 3월 달에 국회에서 이 3개 시군이 통합해서 통합광역시로 출범하는 데 있어서의 법률적인 토대를 국회에서 이제 만들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사례는 이제 충북, 충청북도입니다. 이 청주와 청원. 바로 인근 바로 옆이에요. 네. 네. 원래 사실은 이 지역은 원래 한 지역이었어요. 행정구역이. 그러다가 이제 1940년대 이제 해방 이후에 미군정이 그 당시 이제 3년을 직접 이제 소위 군정기가 있었죠. 미군정기에 이제 분리가 됐는데 이러던 것이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되면서 몇 번에 걸쳐서 서로 통합하자라고 시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직접 주민투표를 시행을 했었죠. 근데 그때마다 대부분 청원군에서 청원군 나름대로 역사성과 독자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청원군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다가 겨우 이제 2012년도죠. 이제 청원군도 찬성을 하면서 이 청원군과 청주시가 이제 통합이 된 거죠. 청주시 안에 청원군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네. 그렇죠. 이 사례는 2004년도에 이제 주민투표법이 그 시행이 됩니다. 이 주민투표법의 내용은 보통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 결정을 하라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2004년도 주민투표법 시행 이후에 가장 첫 사례입니다. 이 행정구역이 통합된 충북 청주와 청원이. 네, 이런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하나였다는 점에서는 청주 청원 사례가 대구 경북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또 하지만 광역시와 도의 통합이라는 점에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청원이나 청주시는 시와 군과의 통합이었지 않습니까? 또 앞서 말씀하신 마창진도 시와 시 간의 통합이었습니다. 하지만 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통합은 광역시도 간의 통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철호 경북지사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그 권영진 대구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정부에서도 계속 지방 소멸보다는 오히려 초광역 시도를 만드는 데 대해서 지금 적극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대구 특례시라는 그 개념도 도입을 할 수 있다. 이제 권영진 시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 국회에 계류 중인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특례시를 추가할 수가 있고 네. 또 설치 기준은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광역시에 준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거든요. 이 안이 그 통과가 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광역 그 통합으로 가는 것은 특례시 개념을 도입을 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대구 경북에 이르러는 행정통합과 비슷한 사례를 국외 사례에서 찾아본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보다 지방자치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한 나라는 아시아권에서 이제 일본이고 네. 이제 유럽으로 보면 이제 유럽은 뭐 독일, 프랑스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프랑스 사례를 보면 프랑스는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단위를 이 프랑스를 꼬민이라고 합니다. 꼬민, 네. 꼬민. 이 꼬민과 꼬민들을 결합을 해서 좀 광역화시키는 하는 통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꼬민과 꼬민은 의회를 먼저 통합을 하는 겁니다. 의회가 통합이 되고 그러면 원래 이 꼬민과 꼬민은 그
이 지방정부의 수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로 치면 뭐 시장이 있거나 군수가 있거나 네. 이분들은 통합이 되기 전까지는 임기를 보장해주고 신분을 유지를 해주는 거죠. 유지를 해주고 그리고 완전히 통합이 되면 통합된 수장과 통합된 의회가 100% 구성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해나가는 이제 프랑스 사례를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아까 사례 이제 마창진 얘기했고 이제 청주 청원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해왔던 거죠. 그러나 방금 우리 조 기자께서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는 이제 대구와 경북은 광역시와 광역도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건 또 차원이 좀 다른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나 어쨌든 이제 해외 사례, 프랑스 사례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꼬민과 꼬민을 결합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정부로부터 이제 내려오는 주는 지방교부세 같은 것도 그대로 유지를 해나가는 그 결합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 시도 간의 정체성을 고려한 연합의 형태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사실 이제 완전 통합이라고 하면 네. 방금 이제 마창진 사례처럼 창원시 안에 기존의 마산과 진해의 진해 동들은 묶어져서 하나의 구로 들어가는 거죠. 네. 창원시, 마산, 뭐 회원구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이게 완전 통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대구와 경상북도 이 통합은 완전한 통합이라기보다 이 행정 단위의 효율성 차원에서 시너지를 위한 좀 보완적 통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네. 완전 통합은 아니죠. 네. 완전 통합이 되려면 그야말로 경상북도 안에 예전처럼 대구시가 되든지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죠. 네. 예. 네. 그렇다면 행정통합을 이룰 과제로 특별법 제정과 공론화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 좀 살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그 기화석 교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분리된 게 1981년입니다. 그런데 다시 합친다. 그런데 단순한 그 이전에 통합 분리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건 사실상 무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광역자치단체가 합쳐서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시너지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제 제주도의 모델을 좀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네. 제주 특별자치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서도 대구와 경상북도가 묶여서 특별자치도의 역할을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지방정부의 출범을 위해서는 사실상 또 특별법도 지금 마련이 돼야 됩니다. 특별법이 마련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통합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또 구체적인 그 연구가 좀 더 필요하겠지만 두 지자체의 장이 만나서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통합을 하겠다라고 해서 통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 간에 또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거쳐야 됩니다.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행정통합을 해야 논란이 없이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대구 경북이 이미 예행 연습을 좀 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 시장이 재선이 되고 이철우 도지사가 그 당선이 되면서 대구 경북 그 간의 그 상호 교환 근무도 했었고 네. 또 지사와 시장이 일일 근무를 바꿔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모든 그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요. 특히 네. 올해는 이거 대구 경북 그 관광의 해라고 해서 대구와 경북이 같이 관광객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모두 이제 44개 사업을 이제 같이 상생협력 과제로 지금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1년 동안 그 각 그 국과장급 간부 공무원을 서로 상호 이렇게 파견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파견 근무를 했었는데 이게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잘 되지 않는 일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실제로 이 그 자체가 정치인들이 쇼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비판까지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견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 대구시에서 파견된 이제 공무원이 경상북도에서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그 대구시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 불상사가 벌어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후에 간부 공무원 파견은 실질적으로 1년 만에 중단이 된 상태고요. 이게 1년 만에 중단이 되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 간에 서로 맞지도 않는데 이 괜한 일을 한 게 아니냐, 서로 이질감만 확인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대구 경북 관광해라는 공동 사업을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그 저 통합과는 별도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해볼 만하죠. 네. 뿌리가 사실 같았고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 관광의 2020 올해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작이 네. 됐죠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원래 대구 경북 관광의 해의 올해 목표가 굉장히 청사진이 큽니다. 대구가 1,000만 명, 국내 관광객 다 포함해서요. 대구가 한 1,000만 명 유치하고 경상북도는 대구보다 훨씬 더 다양하잖아. 이제 그 관광 인증 인프라가 그러니까 3,000만 합해서 4,000만. 그 중에서 외국인을 200만 명 정도를 대구 경북으로 유치를 하겠다. 네. 이게 원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 진행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시도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대구 경북이 같이 하는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죠. 이렇게 통합해서 같이 이 관광 홍보를 같이 통합해서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잘 되면 대구 왔던 사람 경북에 오도 경북에 온 사람 대구도 가게 되면 지역 경제도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청년들이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느냐 일석삼조의 네. 이제 효과를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보는 데에서는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는 3월까지는 행정통합연구단을 출범하고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겠다며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어쨌든 이제 서로가 장점을 그 같이 묶어서 그 발전하자 이 방향은 굉장히 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이제 굉장히 괜찮고 또 그 이철호 도지사가 구상하는 이제 통합 방안이라는 게 이제 광역 단체장을 통합해서 선출을 하자. 그래서 대구시장과 경상북도지사 두 명을 한 명으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도청은 어쨌든 현 도청에 있는 그 예천 그 자리에 두고 네. 또 대구시청도 지금 그 대구시청을 현 위치에서 지금 달서구로 옮기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옮기는 그 자리에 대구시청도 그대로 두자. 대신 이제 경상북도는 특별 그 자치도청으로 위상을 이제 높이고 또 대구시는 특례시로 위상을 높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제 행정이라든지 재정적 권한을 이제 이양받을 수 있는 권한 그 범위가 이제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통합 효과 그리고 그 핵심적 그 요소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할 텐데 어쨌든 이 목표를 이행을 하기 위해서 그 지금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행정통합연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대구경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명칭도 지금 확정을 한 상태이거든요. 네. 여기서 지금 이철우 지사가 예전에 어떤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구시가 해양도시냐 아니냐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알듯이 대구시는 해양도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구에서 포항까지 가는 데는 불과 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데 왜 대구시가 해양도시가 아니냐. 행정통합을 하면 해양도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은 그 서구에 대구 경북과 같은 비슷한 인구에 있는 도시와 맞설 수 있는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이다. 예를 든다면 그 핀란드가 550만 그리고 또 노르웨이가 530만 명 정도 되는데 대구 경북이 합치면 550만 명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런 선진국과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그 대구 경북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2022년 지방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어쨌든 법을 만들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마무리를 하자. 그래서 2022년도에 통합단체장을 뽑자라고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 대한 의견을 최종적으로 간단하게 덧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뭐 대전 충남 많죠. 전국이 이제 분화된 광역시도가 많은데 네. 이제 대구 경북이 최초로 지금 시도를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든 간에 효율성 차원에서 저는 시도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대구의 GRDP는 28년째 지금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대구 경북의 경제력도 줄어들고 인구도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서로가 노력을 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마지막 발악할 수 있는 게 행정통합 아니냐, 고육지책이 아니냐 보고요. 행정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대구 경북 상생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이전부터 행정통합에 대한 염원은 꾸준했던 만큼 구상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의 청사진이 어떻게 그려질지 주목되고요. 시도민도 관심을 갖고 이 논의를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 하죠. 함께 해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